오늘은 모모와 함께 청와대를 거쳐서 촌에 갈 거예요.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삭발을 한다고 해서 못 건너가. 아무튼 뭐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잔디에서 구르고 냄새 맡고 싸고 그리고 북촌에 도착. 모모는 제일 먼저 정독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모모가 잔디밭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귀여운 고양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어머, 고양이 괴롭히지 마. 벌써 해가 졌네요. 그렇게 모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을 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진 찍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 장 찰칵. 아, 이 장면을 찍었던 장소기도 합니다. 북촌 여행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저에게 추억이 많기도 하고요. 다음 장소는 도깨비의 또 다른 촬영 장소입니다. 어때요? 조금 근사한가요? 일본 관광객분들이 모모가 귀엽다고 사진도 찍었어요. 하긴 좀 귀엽긴 하죠. 다음은 이 장소로 갈 거예요. 낮에 왔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밤에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깨비 특집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